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허가 로비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대표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측근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전원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주는 헌신영의 기장을 받았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두 명이 활주로 담장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정부가 숙박 쿠폰을 풀고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인허가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최측근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인물은 알선 수재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 혐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말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되죠. 2019년 진행된 재판에서 이 인물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인물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알선 수재와 위증입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인허가를 풀어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35억 원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으로 기소되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 연루 의혹이 일었던 분당 파크뷰 사건을 파헤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대표가 A씨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해 위증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A씨가 기억이 안 나 잘 모른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관련된 녹취 파일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최측근을 통해 인허가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음지에서 몰래 돕고 이 대표는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는 2006년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왔고 성남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인허가를 모두 푼다고 해서 허가방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씨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이 대표와 연락이 끊겼고 백현동 사업이 진행될 무렵 자신은 옥중에 있어 개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감옥에 있던 2015년 4월부터 1년여간 최측근인 A 씨가 거의 매일 면회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김 씨가 A 씨에게 사업 관련 지시를 내렸고 A 씨가 성남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부지는 4단계 용도 상향되면서 사업자는 3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A 씨가 시행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고 현재까지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잡았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는 김 씨와 A 씨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음지에서 몰래 도운 대가라고 A 씨의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해드린 단독 보도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검찰 취재하는 권영석 기자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위증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이 있던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통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줬고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특혜 분양도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는데 같은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인 척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통화를 할 때 이 대표가 옆에서 수사하는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추가 질문 내용을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에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1년 전 사건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제 그 이후로 16년 뒤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된 건 16년 뒤인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였습니다. 2018년 5월 토론 도중에 상대 후보가 검찰을 사칭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묻자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다. PD가 한 건데 도와줬다고 누명을 썼다고 답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인섭 씨의 최측근 A 씨, 이 재판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A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는데 네. A 씨가 2019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김병량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이재명 대표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직접 여러 차례 김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자 이후에는 일반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증인 출석을 앞두고 수차례 통화한 점을 미뤄봤을 때 두 사람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 정진상 등 측근을 거쳤던 위례 대장동 사건과는 다르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안팎에서는 백현동 의혹이 올해 5월 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됐고 등장인물도 많은 위례 대장동 의혹과는 다르게 백현동 의혹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서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비명계를 달래기 위한 의도란 관측이 많지만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유임은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화하는 사법 리스크 속에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 교체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명계와 중립성향 의원들이 요구해온 이른바 이 대표 퇴진론을 탕평 인사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주말 오늘까지 통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공개 회의는 없고 비공개로 매주 해왔던 우리 고위 당직자들 회의가 있죠. 이 대표 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인사 상당수는 이선 후퇴가 유력합니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과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미래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 몫의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엔 비명계 재선인 송갑석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폭로와 숱한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 대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할 방침이어서 비명계와의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비명계 일각에선 여전히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바뀌더라도 예. 단기 처방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그
집행부에 있는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3주 연속 한일회담 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사실상 4선 김학용 의원과 3선 윤재옥 의원의 2파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이 집권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7일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4월 7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도는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선회하고 김태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수도권 김학용 의원과 영남권 윤재욱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4선인 김 의원은 친화력을 통해 여야 협상과 당내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선인 윤 의원은 대선 당시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한 경험을 강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내 출신 지역 안배론과 내년 총선 승리에 스윙보트 역할을 할 수도권 공략론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경기 안성 출신인 김 의원은 수도권 121석 중 19석에 불과한 여당의 표심 확장을 위해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 윤 의원은 현재 선출직 지도부에 TK 출신 현역 의원이 없다는 점과 TK 지역이 당의 기반이라는 점을 들어 TK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두 명이 공항 울타리를 넘어서 달아났습니다. 활주로로 이어진 창문까지 깨고 도주했는데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카자흐스탄인 두 명이 인천공항 활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본국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이들은 법무부 감시를 피해 환승구역 창문을 깬 뒤 제사 활주로 외곽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활주로를 우회해 2km를 넘게 걸은 뒤 높이 3.6m의 울타리를 넘을 때가 돼서야 침입 감지 센서 경보가 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활주로 가면 그건 지나가면서 레이더나 영상이 있어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 경찰은 국정원 등과 협력해 추적 중이지만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지금 뭐가 있나 이제 확인 중인데 CCTV가 지금 사각지대 같아가지고 재활치거든요 거기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소총용 실탄이 발견된 데 이어 도주 사건까지 벌어지며 허술한 보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곳에는 국가 보물을 보유한 사찰이 있어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로 올리고 진화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헬기가 연신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오늘 낮 2시 45분쯤 인천 강화군 만이산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11만 제곱미터 정도가 산불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발생 4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곧이어 2단계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 보물로 지정된 정수사법당이 있는 만큼 대응 단계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만이산 4부 능선까지 불길이 번졌는데 산불 진화 헬기 10대와 진화대원 50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건조주의보가 발표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순간 풍속이 11m/s로 좀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건조한 날씨가 이제 좀 지속되고 있고. 안전문자로 주민들에게 산불 정보를 알린 강화군은 입산을 자제하고 불이 난 장소를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강릉 경포대 근처의 한 건물이 벽은 갈라지고 음료캔이 굴러갈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지자체가 결국 사용 금지와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경포대 인근의 한 2층짜리 상가 통로가 봉쇄됐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지나면서 집안 침하와 벽체 균열이 심해져 붕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건물 내부 벽면이 이렇게 손가락 네 마디가 다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상가 바닥에 음료캔을 내려놨더니 기울어진 방향으로 굴러갈 정도로 건물이 기울었습니다. 이 상가는 1996년 처음 위험시설로 등록됐고 2000년과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는 사용 중지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태풍과 장마 때마다 침수도 되풀이됐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던 이준화 재건축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강릉시는 결국 지난달 건물 사용 금지와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28개 점포 상인들은 빚더미에 앉을 처지라며 반발합니다. 당장 나갈 곳이 없으니까 걱정되죠. 승기가 이제 다 달렸는데 시에서 참여하는데. 상인들은 임시 점포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8년째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가 유력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또는 국회로 돌려보내며 제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31일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바로 다음 국무회의인 4월 4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그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이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쌀 소비가 줄면 공급도 줄어야 하는데 과잉분을 사들이는 건 반시장적인 재정 낭비라며 쌀을 수매한 만큼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그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서는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토록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도 정부가 남는 쌀을 사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남는 쌀을 사긴 사는데 의무적으로 그리고 모두 사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 이 현행법에서 정부는 남는 쌀을 얼마나 사들일지 그걸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3에서 5% 이상 많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모두를 사도록 한 겁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게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네, 일단 정해놓은 기준을 넘으면 다 사들여야 하는 건데 매입하고 보관하고 또 이동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쌀 1만 톤을 보관하는 비용이 1년에 15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해 사들인 쌀이 모두 90만 톤이니까 보관비만 1,350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쌀로 옮기고 가공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초과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비용은 매년 1,000억씩 늘어나서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일인데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긴 하겠죠. 효과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면 농가 소득 보호도 되고 시장 공급이 줄어서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단기적 쌀값 폭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어차피 정부가 다 사준다 이런 생각에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 이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쌀값은 결국 떨어져서 지금의 18만 7천 원에서 2030년에 17만 2,700원으로 내려갈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한 예로 지난 2011년 쌀 의무 매입 제도를 실시했던 태국만 봐도 쌀 생산량이 20% 이상 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정책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눈으로 보긴 해야겠네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짚었습니다만 형평성 논란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쌀 소비가 계속 줄면서 정부도 쌀에 편중된 농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콩이나 밀과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하나의 방식인데요. 그런데 쌀 매입에 이러한 예산을 다 쓰다 보면 대체 작물 재배로의 전환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할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쌀 격리에 드는 비용 1조 원이면 스마트팜을 매년 300개는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농민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들 역시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 농어민들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축산 관련 단체에서 역시 최근 사료값이 폭등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쌀에만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양곡법을 둘러싼 진통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뭐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정부도 무조건 반대만 할 뿐만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 쌀 농가를 돕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며 이 주택시장 경착륙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비은행권에서 부동산 PF 위험에 노출된 금액 규모가 115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새마을금고. 지난해 말 건설 부동산 기업에 시행한 대출 잔액이 3년 새 두 배 뛰며 5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체율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 4조 3천억 원이던 연체액은 한 달 새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대출 원리금을 대거 연체하기 시작한 탓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 규모는 115조 5천억 원. 5년 전과 비교하면 카드 캐피털사 등 여신 전문 금융사는 4배,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업계는 아직 감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경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좀 더 안 좋아진다면 그럼 시장 안정화 조치에 더 중점을 두면서 구조조정은 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사태를 추이를...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공동대처를 위해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시중은행도 만일에 대비해 PF 현장 실사 등 선제적 위험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격변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이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중고등학교 교복값을 최대 6.7%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교복값 인상률 2%에 비하면 3배가 넘습니다. 이 교육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소비자 단체에선 학생보다 교복 업체들 사정을 더 봐준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3일 내년도 교복값을 6.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동복과 하복을 합쳐 31만 4,570원에서 내년엔 33만 5,800원으로 뛰는 겁니다. 올해 인상률 2%에 비하면 3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값을 크게 올린 배경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물가 상승률은 5.1%, 올해 전망치는 3.6%로 교복값 인상폭이 훨씬 더 큽니다.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교복이 예전보다는 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전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교육당국이 학생보다 교복 업체들 사정을 봐준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나 그 제도보다는 이제 그것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더 중시됐다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번 결정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른 거라 내년엔 전국적으로 교복값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고 또 고물가 타격으로 민간 수요까지 흔들리자 이 정부가 조만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숙박과 교통 분야에서 이 각종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백대국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진 물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외식비와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치킨 가격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되는 상황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수 활성화에 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여러 군데서 있었고 또 용산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숙박 상품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 지원을 비롯해 KTX와 관광열차 등 교통편의 가격 할인을 집중 검토 중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진작용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확대 발행해 농어민 살리기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다만 내수부양책이 자칫 물가 오름세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유동성 확대를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봄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야외로 이끄는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어제는 활짝 핀 분홍 벚꽃의 향연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산수위의 노란 물결을 담아왔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산수유 꽃들이 노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산수유 꽃으로 장관을 이룬 꽃길을 거니며 봄기운을 만끽합니다. 그 산수유 꽃이 자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들이 오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경북 의성 산수유 마을은 1580년부터 산수유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에는 수령 300년이 넘은 나무를 포함해 산수유 나무 10만 그루가 마을과 산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목포 유달산은 샛노란 개나리로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와, 개나리가 너무 예쁘다. 도심 가까이에서 봄꽃을 즐기는 시민들은 봄이 훌쩍 찾아왔음을 실감합니다. 유달산에 개나리가 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와봤는데 날씨도 좋고 해서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전국 곳곳의 관광지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밖에서 오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좀 여유롭게 밖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고 내일 아침에는 전국에 꽃샘추위가 찾아와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한밤중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치면서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마을은 숙대밭으로 변했는데 또 폭풍이 예보돼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최대 시속 128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한밤중에 미국 미시시피주를 덮쳤습니다. 파편이 9km 상공까지 날아갈 정도로 강한 위력에 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나무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We lost everything, but we got our life. Towed the house out, towed the truck out.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마을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현재까지 최소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 당국은 이곳들을 중심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t is worse. My community is it's gone.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들을 위로했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심한 폭풍이 또 예보되며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But this is the worst I have ever. This is devastating. 미사일 폭격을 맞은 듯 건물이 파괴되며 잔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한 초콜릿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건물 한 채가 무너졌고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생존자를 찾는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프랑스가 연금 개혁 문제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정년을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 시위가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는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굳건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우리나라에게도 지금의 프랑스 상황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니죠.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연금 개혁으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광장이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거리를 뒤덮고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시위대가 상점 유리창을 부수고 기찻길마저 점령했습니다. 62살에서 64살로 정년을 늘리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촉발된 시위. 정부가 의회까지 건너뛰고 개혁안을 밀어붙이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청사, 경찰서 같은 공공시설도 불에 탔는데 9차 시위가 벌어진 23일 단 하루 사이 화재만 9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450여 명에 이릅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데 대한 분노가 큽니다. C'est inacceptable. Ça, ce n'est pas la démocratie. 특히 다수의 청년층조차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Souvent quand la mobilisation de la jeunesse elle est massive, les gouvernements reculent et on va pas arrêter de se mobiliser.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정부와 반대 시위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은 형국이다 보니 일각에선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됐던 노란조끼 시위가 다시 재현될 거란 전망이 고개를 듭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하면서 마크롱 정부는 인상 조치를 유예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는 28일 10차 시위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마크롱의 정치적 승부수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되는 오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상위 기장을 받았습니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주는 상위 기장은 올해부터 헌신영예 기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천안함 장병들이 첫 대상이 된 겁니다. 인동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오늘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에서 열린 천안함 13주기 추도식에서 헌신영예 기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이 정복이나 양복 가슴 부분에 휘장처럼 달 수 있게 상위 기장을 줬는데 국방부가 올해부터 헌신영예 기장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13년 만에 기장을 받은 장병들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양복에 좌측에 하나 폐영하고 행사 참석하면 뭔가 달라 보이고 사실 명예밖에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2002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지키기 위해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였던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과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에게도 헌신영예 기장이 수여됩니다. 해병대 1사단은 내일부터 닷새간 한미연합 쌍용훈련의 실기동 훈련을 합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F-35B를 탑재해 소형 항모로 불리는 미 해군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가 동원된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호정광들이 합동 군사 연습으로 한반도 정세를 위기일발의 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군 당국은 한미연합 훈련은 북한의 공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검찰 김명수 수사 변중만입니다. 한성원 기자 단독 취재 내용인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김명수 거짓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핵심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두고 이 주변 사람들만 찔끔찔끔 조사하면서 변중만 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특히 일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선 진전된 진술이나 증거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게 2021년 2월이니까 이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예, 자세한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 수사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 대법원장은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서도 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바로 다음 날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이후 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김 대법원장 관련 증거들은 어떤 겁니까? 저희 취재에 따르면요. 대법원장이 이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정황이 담긴 이 새로운 증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에서 들려드린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과는 좀 다른 종류의 증거물인데요. 검찰은 지난해 이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도 뭉그적거리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사 방향도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요 당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서면으로 또 임 부장판사에게 이 사표 제출 의사를 직접 들었던 김인겸 행정처 차장은 서면 조사에 이어 4시간 동안이나 방문 조사했습니다. 또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최근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를 담당했던 A 인사총괄심의관을 참고인으로 두 차례 이상 조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검찰은 이들에게도 통상적인 법관 인사 시스템을 묻거나 이 김 대법원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안들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네. 이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김인겸 행정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게 남아있다. 이렇게 수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또 검찰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서 이 수사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검찰 김명수 수사 변중만의 느낌표는 양심엔 임기도 시효도 없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김명수 거짓말 의혹은 국민에게 법치의 보루이자 이 법의 수호자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여부를 떠나 법과 양심 또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이 떨어진 권위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택이 우선인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180도 태도 바꾼 민주당입니다. 예, 헌재 결정 이후 이른바 꼼수 탈당을 했던 지금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론이 급부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유지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마자 친명계 의원들이 앞다퉈 꼼수 탈당의 당사자인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거들고 나섰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가장 선명한 의원을 한 사람 꼽으라면 주저없이 민영배 의원이라고 했고 민 의원 복당 공개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위장 탈당이다,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에는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민 의원은 탈당 두 달도 안 돼서 이 복당 의사를 밝혔지만 이 중립 성향 의원들은 물론 당시 당 지도부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마치 그렇게 볼 겁니다. 채권자가 소송 들어오려고 하니까 부부가 위장이혼한 걸로. 본인이 결단한 문제인데 탈당 이후에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민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지금이야 이 복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 지난해만 해도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탈당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바꿨습니다. 이 맨 처음엔 나 혼자 결정, 이 복당이 미뤄지자 당과 상의한 일이라고 당을 압박했습니다.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그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이거. 꼼수 탈당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도 복당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복당시켜선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꼼수 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180도 태도 바꾼 민주당의 느낌표는 공동선 빠진 순교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민주당 철험의 의원들은요, 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순교자가 되는 헌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평해왔습니다. 또 민 의원이 지금 돌아온 순교자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정치는 공동선을 위해 순교자와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 이 무거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첫 메달입니다. 어제 이혜인 선수도 메달을 따면서 한국은 남녀 동반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완벽한 연기는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제임스 본드 메들리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하는 높은 가산점이 붙는 사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뛰고 이어 쿼드러플 토르,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까지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특기인 깊은 이너바우어 자세에선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엔딩 포즈 뒤 주먹을 불끈 쥔 차준하. 브라이언 코치도 만족한 듯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차준하는 이날 프리스케이팅 개인 최고점인 196.39점을 받으며 전날 쇼트 최고점에 이어 합계 296.03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일본의 우노 쇼마에 이은 2위이자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싱글 최초의 메달입니다. 한국의 이 대회 최고 기록은 지난 2021년 차준하이 세운 10위. 차준하는 경기 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마침내 좋은 기억을 만들게 됐다며 오늘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여자 피겨 간판 이혜인이 은메달을 거머쥐며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메달 사냥에 성공하고 차준하까지 시상대에 오르며 한국 피겨는 남녀 동반 입상이라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연일 따뜻한 날씨 속에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오후 송파구 석촌호수의 모습인데요. 때이른 벚꽃을 즐기는 시민분들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석촌호수의 벚꽃은 80% 정도 개화한 상황인데요. 오는 주말 정도면 서울의 어느 벚꽃 명소를 가셔도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해소가 됐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경남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전북 일부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포천 영하 5도, 횡성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16도, 전주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27일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정치사에 남을 수준 낮은 폭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 대변인이 이번엔 이 정도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지난 22일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발표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자신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기권했다는 항의를 받자 내놓은 해명입니다. 전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으니 반대 없이 통과됐다는 게 영 틀린 말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발표해놓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잔기술이란 얘기입니다. 궤변의 사전적 정의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의 태도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언론 업계에선 저런 류의 잔기술을 부려 기사를 쓰는 사람을 기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